우리 막내 지성이는 2022년에 뭐 바라는 거 있어? 나뿐만 아니라 모든 NCT 멤버들 뭐 시즈니 분들 다 포함되는 건데 진짜 제발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어. 하고 싶은 거를 못할 정도로 아프거나 그런 너무 아쉬우니까 진짜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. 난 너가 제일 건강했으면 좋겠어. 나도 제발 안 다치고 했으면 좋겠어. 좀 더 많은 시즈니 분들한테 힘이 돼주고 우리 막 팬사인일 때 할 때도 우리 때문에 막 엄청 정말 삶이 즐거워졌다, 웃음이 많아졌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좀 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조금 행복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기억에 남는 작년에 Beautiful Moments가 뭐야? 작년에도 Beautiful이라는 곡을 했었잖아요. 들을 때 또 뭐 무대를 할 때 되게 행복했었는데 우리가 너무 뭔가 와 아름답다라고 느꼈고 또 다른 거는 사실 내가 그 2021년 1월 달부터 재활을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. 무릎 재활을. 그리고 괜찮아져가지고 우리 정규 1집 맛 하소스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팬분들한테 많은 사랑도 받고 해서 나는 그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되게 아름다웠다고 보거든요. 또 그리고 NCT 1200들 콘서트 보러 가고 아름답지. 조금 시간이 되는데 도영이 형이랑 제노 형? 아마 런쥔 형, 나 이렇게 해서 별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. 나 그때 에어팟으로 콜드플레이 노래 듣고 있었는데 너무 그냥 그때가 되게 뭔가 와 진짜 아름답다. 사람 기분이 안 좋아도 좋은 어떤 경치와 환경과 좋은 음악만 있으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거구나라고 딱 약간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었지. 무슨 노래 들었어? Sky Full of the Star. 노래 자체가 Sky, 뭐 Star 이런 게 있어가지고 되게 잘 어울렸고. 그러면 한 소절 불러줄 수 있어?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런 좋은 노래야. 좋다. 지성이가 생각하는 Beautiful은 뭐야? 나한테 사실 아름다운 건 되게 쉬운 거거든요. 어떤 사람한테 어려운 게 될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되게 쉬운 건데 나는 그냥 기분 좋은 날에 좋은 노래만 있으면 난 되게 행복해. 아름답고. 아 그냥 좋은 음악 하나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든 기분이 좋아. Beautiful 해. 어떤 상황이든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래왔어. 난 진짜 2022년도에는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다 맞았으면 좋을 것 같아.